아, 참돔 색깔 좋다. 어제 저녁에 다 들어온 건데, 참돔 색깔이 연분홍색이 나면서 진짜 예쁘죠? 옥색이고, 사파이어색, 칩도 억수로 선명하고. 오, 예쁘다. 참돔 살찌죠. 모둠에 10만원짜리 두 개, 15만원짜리 하나, 요렇게 해보겠습니다. 애기 가면 돈 거야? 응? 애기 가면 돈 거야? 그런 거 같은데? 어른이 하면 돈 거야? 그래, 13리터라 했거든. 그래, 정말 크나? 안 되나? 그래. 그냥 그래.
뒤에다. 구이는 올리고 놨나? 구이가 돼가지고 같이 나가야 된다, 해야. 배하고 구이하고. 섞이는 먼저 나가도. 지금 12시까지 10분 남았으니까 10분 되면 딱 구이 되지? 됐네. 요 해 딱 하고 구이가 같이 나가도 일단 섞이면 먼저 주고. 한 10살부터 밑에까지 쪼로로하게 육남매입니다, 육남매. 요거 갖고 좀 부족하니까 이걸 좀 서비스로 넣어서 그렇게 해드릴게요. 작은 알야도, 방어 작은 거. 방어가 여름철에는 요 작은 거는 살이 좋아요. 작은 사이즈. 우리가 이제 흔히 알야도, 알야도 이렇게 부르는데, 여름철에 요 방어 작은 거, 요거는 살이 굉장히 괜찮습니다. 살도 약간 사각거리는 식감도 좋고. 얼음 내분의 육남매. 애들은 회를 안 먹으니까 생선구이 시키고, 어른들은 이렇게 생선회. 아들 하나는 먹는다 하잖아. 참돔 같은 경우는 연중 그 지금 자 한창 고성기인데 겨울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뭐 수온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뭐 살이 그렇게 단단한 고기는 아니고 담백하고 부드럽고 쫄깃한 생선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그렇게 육질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. 물론 이제 개개인의 개체마다 차이, 그리고 그 산란기 때 산란을 하고 나서 이제 비육 정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정도,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맛이 좌우가 많이 되는데, 보통 이제 강성돔 같은 경우는 차가운 물에서 이렇게 쭉 사는 고기고, 지금 여름철에는 거의 다 내만으로 이제 산란으로 들어가 있죠. 강성돔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살이 점점 오르고 있는데,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단점은 뭐냐면, 아무래도 이제 찬물에서 제맛이 나는 고기다 보니까, 살이 쪄 있어도 그 감성돔 특유의 그 사각거리는 식감,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? 찬물에서 죄송합니다. 물이 차가운 곳에서 이제 사는 고기들의 특징들이 이제 살이 단단한데 감성돔 특유의 그 사각거리는 식감이 있어요. 그게 이제 여름에는 없다기보다는 이제 영 덜하죠. 그래서 이제 감성돔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겨울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나는 감성돔이 딱 입에 맞다 하는 사람들은 뭐 여름에 드셔도 되고, 개인의 취향이니까.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뜻입니다. 답이 없어요.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. 그래서 차라리 겨울에 집중해서 파는 것이 낫겠다. 그런 뜻입니다.
제 댓글에 한 번씩 보시면 제가 감성돈 여름에 별로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지만 잘났다고 그런 댓글이 보이던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. 근데 엄연한 사실이니까 뭐 사실이잖아. 참돔 같은 경우는 여름에 먹거나 겨울에 먹거나 살찐 놈을 골라서 먹으면 맛 차이가 거의 없어요. 근데 감성돔 같은 경우는 살이 쪄 있어도 겨울에 먹는 감성돔하고 여름에 먹는 감성돔은 그 식감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. 응, 말해라. 참돔하고 이 농어로 모든에 15만원짜리 만들고 그리고 요거는 한 마리 헤어다니고 있어서 그냥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. 애들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많이 드실 것 같아요. 잘 드실 것 같아요. 제가 회를 좀 두텁게 썰어서 그렇지 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. 참돔이 1kg 조금 안 되고 농어도 한 7-800g 정도 되는 농어인데 자 참돔하고 농어 오두매 아사 드리세요. 12시 반 손님 볼 것 같게 다음 손님은 다섯 분이서 회를 20만원 주문하셨는데 6명으로 한 명이 늘어났어요. 농어 1kg짜리 한 마리, 참돔 1kg짜리 한 마리 거기다가 참돔 농어 작은 거 농어 조금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드릴게요. 여섯 분이니까 이제 두 테이블로 늘어나야지. 지들은 바로 끓여서 바로 식사 달라고 하셨지. 좀 전에 제가 그 참돔 한 마리 잡은 것보다는 요게 육 상태는 비슷한데 조금 더 기름기가 좀 좋죠. 이렇게 혈압육 살이 하얗게 막이 피어오르네요. 그냥 좀 가면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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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좀 가면 안 돼.
야, 됐나, 이 정도? 얘도 반만 넣어. 그래. 몇 개 없습니다. 저 시계가 한 10분 정도 느리다. 아, 성게가 너무 없다. 성게 톱밥. 지금, 봐라. 전시회는 2시 35분이잖아. 맞지? 2시 44분인데. 시계가 한 10분 정도 느리다. 톳에 있는 영양성분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고? 깔쭈리가 톳이. 톳이나 이런 해충 중에서 들리는 게 뭡니까, 여러분? 요드? 또 다른 거 뭐고? 톳이 요새 건강식품이라고 이렇게 치는데. 아, 승계 톱밥 한 그릇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톱밥 먹어보자. 맛있다. 전기하려면 좀 맛있나? 응. 훨씬 맛있겠다. 먹어봐. 전기하려면 좀 맛있지. 기생미역 미역과 이벤트 뭐 하고? 여차 미역이나 하자. 응? 여차 돌미야. 이번에 너무 많이 주려고 하지만 그 생각 있으면 조금씩 잡히네. 응? 그거는 방송 출처하고 하려면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나? 맛있다. 톱밥. 당신은 승계 안 넣었다, 이거. 어? 안 보여줘. 승계를 넣으면 약간 이렇게 좀 물기가 있는데, 승계를 안 넣으니까 좀 물기가 없죠. 승계 안 넣고, 톱만 해갖고, 그런 식으로 해서 팔아도 되겠다, 톱밥. 안 팔아? 어? 그럼 손만 묻혀놓으면 계란후 라임을 하면 되잖아. 추석 지나고, 어? 메뉴 바꿀 때 한번 넣어볼래? 간단하게. 왜? 하면 사이드 메뉴로 사람들 많이 먹을 것 같은데. 해 먹고 매운탕 먹잖아, 응? 매운탕 쉽게 놓고, 이제 공깃밥 안 먹고, 요런 거 해야 만들어 먹는데. 이런 거는 톳은 좀 싸니까, 싸게 해가지고.
한 6천원, 8천원 이 정도. 어떻게 생각해?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. 아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그러니까 맛이 진해서 맛있는 게 아니고 그 삼삼하게 그 특유의 맛. 톳 드셔보신 분들 아시죠? 자, 빨리 점심 먹고 저분들 가시고 나면 또 마무리하고 또 저녁 장사 준비하겠습니다. 자, 화이팅!